그 권장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모발이식을 하시거나 두피 문신 하시는 분들이 언제쯤 지나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또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얼마나 후에 모발이식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직접적인 연구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추천하는, 권장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가이드로 삼을 만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연수를 그쪽으로 많이 가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그쪽에서 많이 가서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백신 맞는 거 연기해야 되니? 했더니 백신 연기할 필요 없이 그냥 맞아라. 모든 부작용들은 한 3일 만에 없어진다고 나오거든요. 열이나 뭐 기타 그것들이 3일 정도 내에 없어지니까 요 시기는 좀 피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뭐 연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했는데,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곳에서는 앞뒤로 일주일 정도는 비울 것을 권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어떤 시술을 받거나, 시술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백신을 맞는 걸 권장하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백신 맞고 하루, 두 번째 백신 맞았을 때 하루 정도는 조금 앓았거든요. 네, 조금 감기 기운 정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또 멀쩡해졌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또 그래도 한 2, 3일 정도 또 고생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추천하는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으시면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간격을 두고 어떤 시술을 받으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술 전후에 백신을 맞았으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어떤 수술, 시술, 모발이식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시고, 수술이다 시술을 받으셨으면 역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백신을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급하신 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권장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